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예약됐던 아파트 단지 안에 보도블록을 내리러 왔는데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염화칼슘을 갖다가 지하 창구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작업이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옮겨야 되는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지하 주차장 한참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요금 갖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업하면서도 많은 신경이 쓰여요.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예약할 때는요, 보도블록 5바레트랑 경계석 2바레트인가 그래갖고 기본요금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시간이 분명히 오버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때 이제 요금 때문에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많아요, 주로. 근데 이 현장은 안 그랬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뭐 요금에 대해서 뭐 다른 말은 안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죠.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다만 처음 예약 전화 주실 때 어느 정도 인폼을 잘 주셔야 돼요. 제가 원래 여기 요거 작업하고 다른 현장을 가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터울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가게 됐잖아요. 그건 약속이 빵꾸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곳은 다른 사무실 지게차가 가서 일을 대신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복잡해지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행인도 많고 차량도 많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많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주차장을 지금 후진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주차장은 진짜 낮아요. 깻잎 하나 차이라 그러죠. 깻잎 주차. 그 정도로 낮은 곳으로 갔다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이곳이야말로 어디 살까봐 조심조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뜻이 다녔어요. 여기 다닐 때. 아마도 이 동네 지하 주차장 중에서는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못 들어가는 곳도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두 군데 빼놓고는 여기가 거의 손꼽을 정도로 낮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이런 곳은 파이프가 약간 처진 곳도 있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쪽도 있어요. 머리 신경 바짝 써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곳은. 보시다시피 지게차 작업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죠. 물건을 잘 하차해갖고 잘 들고 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만 맨날 다른 일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지겹진 않은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지겨우신 분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뭐라 그렇게 봐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염화칼슘 하나 갖다 놨는데 보도블록 차가 도착했네요. 근데 이 4.5톤 화물차인데 요거를 주차해 놓고 하차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 주차해 놓고 하차할 데가 없어요. 몇 군데 옮겨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그나마 하차하기 좋네요. 이곳에서 전부 하차해 놓고
운반은 이제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 큰 차를 끌고 아파트 한 잔을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현재. 일단 여기다 전부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차량들이 꽤 많이 다니죠. 양쪽에 차량 통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최대한 조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통제해 주시는 분들이. 하차는 별거 없죠. 하나 둘 셋 네 번만 하차하면은 하차는 끝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운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 이 화물차 사장님 헤어스타일 너무 멋졌어요. 어디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경계석 두 팔레트까지 한 번에 떠서 하차를 끝내고 이제 곧바로 운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운반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갖다 놓으려면은. 이곳에 두 팔레트 놓는 줄 알았더니 한 팔레트만 놓고 한 팔레트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맨 처음 염화카심 치우던 곳으로 왔네요. 여기가 그 아파트의 유일한 공간 같아요. 여기 적재하러 들어가는 땅은 그 모래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또 급하게 회전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급하게 회전하면은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들어갔다가 똑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게차에 관한 영상이 300개가 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작업 영상은 다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자재를 다루었죠, 이 지게차 영상에서요. 그치만 뭐 환경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다 틀린 작업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지게차는 수평 잘 잡고 센터 잘 잡아서 하차하고 상차하고 또는 운반하고 또는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뿐이죠. 크게 많지가 않아요, 지게차 작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또는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거 다루는 거 1톤 2톤 다 넘어가거든요. 1톤만 돼도 1000kg거든요. 사람의 손으로는 뭐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이제 작업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보도블록을 이제 옮겨야 되겠죠. 여기는 길 한가운데 또는 이 주차장 한 구석에 막 내려놨잖아요. 요거를 이제 정위치로 옮겨갑니다. 근데 꽤 거리가 멀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아니지만 이 아파트가 동수도 많고 끝에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거든요.
여길 또 차 사이를 지나서 이제 옮겨가는 중이에요. 아파트 중간에서 떠서 아파트 끝까지 가는 중이죠. 양쪽으로 끝이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두 번째 보도블록 운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갈 곳은 더 멀더라고요. 제가 요거 운반할 때까지만 해도 다음 예약된 곳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거 빨리 갖다 놓고 넘어가시 한 번만 갖다 놓으면 끝나면은 다음 현장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멀고 멀고 또 거기서도 두 군데로 나눠지니까 다음 현장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른 현장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포기했죠. 지금 제가 새벽 시간에 영상 나레이션을 놓다 보니까 자꾸 혀도 꼬이고 뇌도 꼬이네요. 아직 잠이 들 깨는 모양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영업하는 지게차의 영업 방식을 떴다방이라고 해요. 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은 그 즉시 가서 일을 해주는 지금 5분 대기료 같은 거예요. 근데 떴다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떴다방은 크게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짧은 건 뭐 5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길어야 30분 이런데 지금 여기는 2시간이 넘어가니까 저 일하는데도 지루해지더라고요. 물론 케바케지만 떴다방이 현장에 상주하는 지게차보다 돈은 좀 적게 법니다. 왜냐면 일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일이 몰릴 때는 급격하게 몰리고 없을 때는 뽕친다 그러죠. 일 한 번 못하고 이제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마음은 편하고 몸이 편합니다. 뭐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돈 안 벌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물론 돈에 욕심이 나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가 욕심을 버려버리면은 굉장히 편한 게 이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비운 지게차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그냥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먹구만 그냥 살라 그래요. 뭐 돈 많이 벌려고 아등바등 하나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나 뭐 먹구만 살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적자만 보지 말고 살자. 더 이상 빚만 지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일에 너무 욕심은 내지 않지만 일이 닥쳤을 때는 진짜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과 작업시키시는 분들과 마찰도 가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서로 생각하는 그게 그 범위가 틀리거든요. 생각하는 게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물론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역시 안전이 제일이죠. 일단 욕심을 버리면은 서두르지 않게 돼요. 서두르지 않게 되면은 위험하지가 않죠. 위험하지가 않으니까 사고의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너무 욕심 내봤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그 가정의 달이라 그래갖고 빨간 글씨도 많고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벤트가 많죠.
무슨 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갖고 사무실을 많이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에는 그 제가 5월 2일 날 그 시간 찍어놓은 거 있죠? 몇 시간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 5월 한 달 해봤자 크게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스프링클러가 왼쪽 부분에 그 전산 볼트라 그러죠? 벽에 천장에 스트롱한 가박아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건데 그게 빠져갖고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마스트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그 배관이 걸릴 뻔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하실 들어갈 때는 언제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배관 건드려서 물 쏟아지면은 여기 아주 난리 납니다. 몇 톤의 물이 빠져야지 그게 아마 잠기게 될 것 같아요. 지하실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떤 변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는 정말 아슬아슬한 곳 아닙니까? 지금 파레트 같아갖고 이 지게발이 안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고이고 간신히 발을 빼갖고 원하는 곳에 지금 적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거만 정리해 놓고 염화카시마 한 파레트만 더 갖다 놓고 나면 오늘 작업 끝입니다. 별로 요즘에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이 많은 곳은 뭐 정신없이 일하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은 아직 일이 확 살아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일이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서 힘이 없어요.